이제 우리가 춘향가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춘향가 저기 뭐냐 이별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철가를 지금 배우고 있죠. 투탑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근데 이제 저기 뭐 쓰리웨이 투웨이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투웨이를 고집할 거예요. 왜냐면 판소리가 아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판소리는 쭉 나갈 거예요. 그렇고 단가하고 그다음에 남도민요 중에서 단가를 저기 이번 달에 배웠다 하면 다음 달에는 민요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투웨이로 나갈 건데 오늘은 그 전통을 좀 깨고 지금 우리가 기초민요를 저기 뭐야 이미 기존에 오신 회원님들이 저기 뭐야 지금 1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가 좀 돼서 성주풀이하고 지금 남원산성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남도민요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기초라고 할 것이 없죠. 사실은 기초가 아니라고 훨씬 단계가 높은 건데 어쨌거나 제일 보편적이고 많이 남도민요 중에서 대중들이 사랑을 받는 이제 남도민요가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이에요. 근데 이미 그두 곡은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아리랑을 먼저 이제 배우는 기초민요 중에서 배우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진도아리랑 배운 다음에 사철가를 아직 다 마저 못 적이었으니까 사철가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와락두요 그 춘향가 그걸 조금 더 배우고 요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수업을. 자, 진도아리랑 중무리에 할수 있어요. 진도아리랑은 세마치에도 할수 있고 중무리에도 할수 있어요. 네, 세마치.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세마치죠. 근데 그거를 세마치로도 할수 있고 중무리에 얹어서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 뭐야 세마치는 다음 주에 배우는 시간으로 하고요. 중무리에 얹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중무리하고 세마치를 배우겠어요. 장단을. 자, 중무리에, 세마치는 중무리 할수 있어요. 자, 아리, 아리랑. 자, 나갈게요. 자, 이 남도민요는 떠는 음. 떠는 음과 평으로 이렇게 쭉 뻗어내는 음과 꺾는 음.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음체계로. 그러고 나서,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음들이 출현하기는 하죠. 하지만 근간을 이루어요.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야, 시작을 할때 되게 저기 뭐야, 평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진도아리랑은 떠는 음에서 시작을 해요. 떠는 음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기는 평으로 내는 음에서 끝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면조. 개면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면조. 말하자면, 서양음악으로 치자면 단조 개념이죠. 자, 그러면 나가볼게요. 따다띠다 아시닥 요게 이라 토시라 요거예요. 한음이 아니잖아. 아 위에서 밑 음으로 살짝 내려왔잖아. 그게 꺾는 음이야. 아 시작. 아 이게 도시에 해당해. 도시 아 시작. 평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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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트면 떨어져야 돼. 시작. 청천 하늘에 남순대 또 올리는 음이 나오죠. 그런 것은 저기 뭐냐 그 기본 음을 갖다가 하늘에 하고 이렇게 그 하는 그 음은 우리가 딴띠라라 요 음을 갖다가 옥타브 올리는 음이야. 옥타브 올려서 이렇게 떠질러 주는 거예요. 응? 정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음은 꺾는 음에서 저 정천 하고 청을 꺾는 음에서 꺾지를 않고 그냥 평으로 내주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삼도 띄워서 꺾는 음에서 꺾지 않고 기본 음에서 삼도를 위로 올려서 꺾는 음에서 꺾지를 않고 그 음을 첫 음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저기 뭐야 삼도 위에 음을 그러니까 떠는 음을 다시 옥타브 위로 올려서 안 떨고 정천 정천 이 음을 그냥 간 거야. 안 떨고 아 했던 음을 아 위로 올려서 엄마는 알죠? 꺾는 음을 도시 아 했던 음을 안 떨고 아아 처음으로 내고 그 다음으로 내서 이렇게 시작해. 그렇게 음 구성을 다채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이 대충 그렇게 하면 분석이 끝나요.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따라 부르시면 안 돼. 스리 스리랑 스리 스리랑 자, 다 떨어주는 거야.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이제는 떨면 안 돼. 아라리가 땄네 아라리가 땄네 그냥 나가 아니죠. 땄네 땄네 꺾는 거야. 땄네 시작. 땄네 아라리가 땄네 아라리가 땄네 헤헤헤 헤헤헤 그렇죠. 네 헤헤헤 네 헤헤헤 네 헤헤헤 하면 안 되지. 네 헤헤헤 네 헤헤헤 네 해야 돼. 네, 해, 해, 해. 네, 해, 해, 해. 그래야 그 이쁜 음이 나오지. 네, 해, 해. 네, 해, 해. 하면은 리듬감도 없어지고 선율의 맛도 안 살잖아. 네, 해, 해, 해. 네, 해, 해. 그렇지. 아리랑 그게 꺾는 음이에요. 분명히 해주는 거야. 아라리가 아단네 아라리가 난네 난네만 하지 그 아라리가 떨어지는 것을 안 떨으니까 맛이 안 사는 거예요. 아라리가 아단네 시작. 아라리가 아단네 노래를 노래답게 소리를 소리답게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아리 아리랑이 아니야.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이런 걸 지켜야 소리가 되는 거지. 시작. 아리아리랑 수비수비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자, 저음으로 내려올 때는 저 목통을 열어서 굵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문경 다 꺾어. 문경 세제는 문경 세제는 는 여기는 타로를 쳐야지. 는 최소한 세 개 음이 거기에는 뭉쳤는 거예요. 는이 아니야. 는 문경 세제는 문경 세제는 웬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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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의 없고 맛없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고오오오오 고오오오오 그렇지. 웬 고오오오오 웬 고오오오 캔가 캔가 북부야 구부가 구부 구부가 눈부리로 눈부리 난다 눈부리 난다 겐가 웬고 겐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눈물이 난다 으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헤헤 아라리가 땄네 헤헤 아리 네 헤헤 엄삼아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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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를 가볍게 톡, 예, 공으로 팍, 팍, 아라리가 닿네, 헤헤, 아라리가 닿네, 헤헤, 아리랑,
다리가 아단네. 청천 청천 하늘엔 하늘엔 잔별도 많고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밑으로 내려오는 음들은 이 저 하음은 다 떨어져야 돼.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우리가 가요나 성악이나 할 때 한음 한음을 다 책임하에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잖아. 응? 뭐 끝까지 호흡까지 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저기 한음도 놓치면 안 돼. 다 완벽하게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라 소리지, 노래지, 가락이지. 그리고 그거 보면 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 제 기능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음이. 그걸 안 했을 때 정말 쉽고 편하고 아무 데서나 그냥 흥얼흥얼하는 그런 노래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저기 뭐야, 물론 소박한 감동이 있지요, 그 속에. 소박하고 편한 감동이 있지만 향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향수를 쫓아서 왔다 해도 우리는 음악을 하려고 온 거잖아. 그럼 음악답게 하셔야 돼. 겨우 그 향수 달래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보다 더 잘하셔야 돼.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냥 동네에서 그때는 교육이 필요 없던 시절에 이런 노래는 그냥 다 불렀어. 그지만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했어, 우리처럼. 근데 이렇게 오면서 건성으로 다 하게 된 거지.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명색이 그래도 교육을 받고 있잖아, 여기 와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집약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응? 안 배운 사람처럼 저기 뭐야, 응? 동네 안 배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배우셨으니까 배운 티를 팍팍 내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이 2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다 돌려서 할 수가 있어. 이제 물론 여기 하나만 더 배우면 돼. 춥냐 덥냐 같은 거. 응? 예. 자, 이렇게 밑으로 시작하는 거. 아리 아 그러니까 문경세제는 하고 이제 이렇게 내는 음이 있으면 정천 들어서 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가락을 더 배워야 되는 게 춤냐가 덤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음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 춤냐 덤냐 시작. 춤냐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 비어라 내 팔을 비어라. 그러고 이제 후렴이 붙죠. 네. 춤냐 덤냐 춤냐 덤냐
품만으로 들으라. 내 품만으로 들어라. 베개가 덥고 났거든. 덤냐 춤냐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배기가 높고 낮거든. 피어라 내 팔을 피어라. 그러고 이제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하면 안 돼요. 아라리가 아시다. 아라리가 하다네. 거기에서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중간음 없이 쫙 내려오는 것이 우리 남도민요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뭐 다리 놓고 내려오면은 그거 우리 소리 아닌 거 아시죠? 남도 소리 아니게 돼요. 다른 째가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장르가 다른 경기째나 이런 걸로 변형이 돼버려. 아라리가 아단네. 바로 쭉 내려와야 돼. 시작. 아라리가 아단네. 아주 중요해요. 이 사도음 지키는 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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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 경기민이 어디야 버려. 아하하하. 아하하. 너 내려올 때도 아. 이렇게 내려버리면 망해, 망해, 망해. 아니야, 그거 그런 거 안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아, 그 특징은 알아서 아하 아 하지 마. 아아 시작. 아하 아 이렇게 가면 더 경기 되는 거야. 아아 시작. 아, 이런 것만 지키면 얼마든지 장르를 드나들면서 소리할 수가 있어요. 경기는 경기답게, 서도는 서도답게, 남도는 남도답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들이 경기민요 하지 뭐하러 남도 소리를 할 거야. 그것까지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몇 곡을 잘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곡을 지켜서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백장민님은 늘 우리를 걷어먹이기에 바쁜 양반이야.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오셨어. 요거 하나씩 잡수시오. 레드 양 돌리시오.